안녕하세요. 오직 눈 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. 쌍꺼풀 재수술을 많이 봤는데요. 그러면 어떻게 어떤 병원, 어떤 원장님을 찾아가야지 더 만족스러운 수술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? 물론 이제 본인이 알아보시는 것도 좋고 소개를 받으시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요. 그 성형외과 원장님과 상담을 할 때 충분히 수술 후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구체적인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 수술 전후 사진을 자신과 비슷한 사례들을 보면서 내가 수술 후에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것이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병원이 크고 첨단 설비를 갖췄다고 해서 즉 내 눈에 수술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.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그런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. 그러려면 먼저 자기가 비슷한 사례와 구체적인 그런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제가 수술한 자분의 수술 후 사진인데요. 지금 보시면 가운데 부분이 꺾이고 뒤집어져 있습니다. 이거를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둥글고 긴 눈 그리고 꺾이지 않은 부드러운 눈매로 교정한 사례를 보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